싶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염원하고 염원하던 오버헤드 프레스 100kg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97.5kg를 들었었고 올해 이제 100kg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깨달았던 점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OHP 튜토리얼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OHP 튜토리얼을 찍으면서 제가 바꿨던 미묘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오버헤드 프레스는 상체 운동에서 다리를 쓰지 않는 상체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리를 땅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때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는 말은 발을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발은 땅을 강하게 딛고 땅을 찢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리가 벌어지면서 이 허벅지가 단단하게 수축이 되고, 그리고 땅을 벌리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엉덩이도 강하게 수축이 됩니다. 사실 이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데, 엉덩이를 왜 강하게 수축시켜야 되냐면 엉덩이가 이 허리에 걸리는 부하를 다 많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허리가 최대한 뒤로 안 꺾이게끔 엉덩이에 힘을 줘서 이 상체가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을 다리를 찢는다는 생각으로 쭉 벌려주고 엉덩이를 강하게 항상 수축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립 너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립 너비를 좁으면 좁게 잡으면 잡을수록 삼두가 많이 개입을 하게 되고,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어깨에 개입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극단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넓게 잡아서 하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만 움직이면 되고, 넓게 잡으면 여기서 더 많이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너비를 찾는 게 중요하고, 자신이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 조금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사실 그립을 조금 넓혔어요. 원래 예전에는 그립을 여기, 참 와주셔야 돼요. 그립을 여기 딱 널린 끝선에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약간 좁게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좁게 잡다 보니까 뭔가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져서 이번에는 이제 그립을 약간 이렇게 넓혔어요. 지금 보시면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의 너비만큼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이번 오버헤드 프레스는 조금 그립을 넓게 잡았습니다. 넓게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왔을 때 수직 라인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좁았기 때문에 약간 이 수직 라인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고, 지금은 넓다 보니까 딱 수직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한테 맞는 그립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사실 가장 제가 많이 바꾼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을 잡는 방법입니다. 전 옛날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썸리스 그립을 잡았거든요. 근데 썸리스 그립을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무리 암만 해도 이 썸리스 그립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잡는 게 엄청 편해가지고 맨날 이런 식으로 바벨을 잡았는데 제가 사실 이 오버헤드 프레스를 그 트레인트루 관장님께서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연구했을 때 트레인트루 관장님께서는 썸리스 그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다 풀러 감는, 손을 풀러 감는 그립을 지셔서 아 나도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벤치프레스를 배우면서 손목 보호대 감는 법을 배우면서 아 이번엔 풀 그립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풀 그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풀 그립으로 바꾸면서 이 바패스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제가 옛날에 97.5를 들고 100kg를 작년에 트레인트루에 가서 몇 번 실패를 했었어요. 그때 트레인트루 관장님께서 해주신 말이 바벨을 대각선 뒤로 던지듯이 밀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바벨을 뒤로 밀라 그러지? 약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바패스가 대각선이라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수직으로 밀다가 제가 최근에 올린 그 왜 바벨을 대각선으로 밀어야 하나 그 벤치프레스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럼 오버헤드 프레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버헤드 프레스에서도 바벨을 대각선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벨을 쥔 채로 바벨을 보통 수직으로 많이 밀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밀게 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이쯤 올라왔을 때 스티킹 포인트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리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깨가 이 포지션에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모멘트암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 모멘트암은 계속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어깨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이걸 못 버티고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멘트함을 순식간에 대각선으로 밀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삼두로 쭉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각선으로 밀어라는 이유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애초에 저는 연습을 할 때부터 약간 과장을 해서 진짜 뒤로 민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뒤로 밀었어요. 뒤로 이렇게 뒤로 미니까 제가 이렇게 밀다가 스티킹 포인트에 딱 왔을 때 머리 근처에 바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삼두를 이렇게 어거지로 밀어 올리니까 밀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벤치프레스나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삼두로 미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이 여기서 스티킹 포인트에 걸렸을 때 삼두로 밀어버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다 보니까 오버헤드 프레스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또 손목을 제가 아까 전에 풀 그립으로 잡는다 했잖아요. 이게 또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풀 그립으로 잡다 보니까 바벨이 약간 손목 뒤쪽에 얹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대각선으로 밀기 편하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썸리스로 있었으면 대각선으로 밀는 게 조금 불안했을 건데 이렇게 뒤로 있다 보니까 뒤로 그러니까 팔꿈치랑 바벨의 진행 방향이 대각선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근데 썸리스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행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행 방향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 방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밀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엔 무거워지면 걸리는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최대한 뒤로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극복하게 됐고 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의 마이너한 팁인데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항상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역도화를 신어왔거든요. 역도화를. 항상 역도화를 신다가 요즘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는 항상 이런 플랫한 신발을 신게 됐어요. 근데 이 플랫한 신발을 신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트레인트루 관장님께서 플랫한 신발을 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역도화를 신으면 발 뒤꿈치가 이런 식으로 들렸기 때문에 몸 전체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뒤로 아예 발 뒤꿈치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보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묘한 변화를 주면서 오버헤드 프레스에 2.5kg 증량을 1년 만에 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가 정말 안 늘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 드디어 세 자릿수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함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정보로 공유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고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를 꼭 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